대한민국에 두 번 찾아오는 민족 대명절, 설날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절 한 번 하고 용돈을 받는 게 익숙하지만 추석 때는 절을 하지 않는 게 보통이죠. 하지만 그런 천편일률적인 행동을 하는 건 구세대 여자들에 속한 행동이죠. 진짜 신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이라면 모름지기 마음 한구석에 걸스캔도 애니팡팡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저는 걸캔도 정신으로 추석에도 절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피해갈 수 없는 신시대의 흐름을 느껴보시죠. 혹시 추석 때는 절 받을 일 없으니까 용돈 안 줘도 된다는 그런 생각하고 계셨나요? 그 생각은 경기도 오산입니다. 이제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절을 받아야 하는 나이이지만 여자는 원래 40살부터 시작하는 여성 와인론에 근거하여 30살에 가까워진 나이이지만 아직 저는 절을 해도 된다는 사실은 모르셨을 겁니다. 다들 절 받았으니 시원하게 은희에게 덕담과 함께 용돈 한 번씩 쥐어주는 게 어떨까요? 놀랍게도 오늘 영상은 이게 전부이고 이대로 날로 먹고 끝낼 생각입니다. 어이가 없다고요? 여자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혹시 구독 안 누른 사람 있으면 이번 기회에 구독을 눌러보는 게 어떨까요? 오늘의 한줄 요약. 해줘 해줘. 빽!